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독 시작합니다.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7시간입니다. 세월호 7시간이 아니라 이대준 씨 사건 7시간.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2020년 9월 21일 이대준 씨가 밤 11시 정도에 실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군 당국에 의해서 위치가 확인된 것이 그 다음 날인 오후 3시 30분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시간 후인 9시 30분쯤에 북한군이 총격으로 이대준 씨를 사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1시간 뒤에 한 10시 30분쯤에 시신을 소각하고 훼손을 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국이 이대준 씨가 살아서 북한군 수역에 북한군에게 잡혀 있다는 것을 파악한 그 오후 3시 30분부터 시신이 소각되기까지 그 7시간 동안 도대체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 골든타임을 왜 놓쳤는가? 이것 아닙니까? 6시 30분경에 문재인에게 최초로 그 사실이 이대준 씨가 지금 살아서 북한 수역에 있다는 것이 서면 보고가 됐는데 문재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며칠 후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고 나서 남북 간의 군통신선이 살아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표현했다지만요. 이거는 정말 이제 엄청난 위선적인 행위인 게요. 그 당시에 군통신선은 살아있지 않았지만요. 판문점 라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북측에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요.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서 새롭게 확인된 굉장히 충격적인 거가요. 당시에 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감청 정보라든가 위성 정보라든가 이런 신호 정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군에서 그 정보를 총괄하는 정보 책임자가 국방부 정보본부장 합참정보본부장 그 당시에 이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날 오후에 뭐를 했냐? 군 정보 관계 간 세미나를 주관을 했답니다. 이게 그 며칠 전부터 기획된 행사였다면 당연히 업무의 일환이니까 그 세미나를 주관하는 것까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문제는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입니다. 만찬 파티를 벌였답니다. 그렇게 우리 국민 그것도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북한군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군 정보 총 책임자가 만찬 파티를 벌였다. 보통 우리가 만찬 파티 벌이면 밥만 먹습니까? 그리고 밥만 먹고 한 시간 만에 끝납니까? 보통 술을 겸해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만찬 파티는 술 파티라고 우리가 하죠. 흥건하게 한 잔 마시는 뭐 이런 건데 지금 이게 보니까요. 지금 감사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갖고 국방부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들이 하나둘씩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만 지금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요. 만찬을 했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지만 만찬 파티에 누구누구가 참석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고 술은 얼마나 먹었고 그 자리에 이 정보본부장 이영철이라는 사람은 몇 시간 동안이나 참석하면서 어느 정도 음주를 했는지 그 회식 석상에서의 그 발언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정말이지 대통령부터 군 정보본부장까지 썩을 대로 썩었구나. 문재인은 오후 6시 반에 그 서면 보고를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죽고 나서 죽었다는 게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당했다는 게 확인되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23일 새벽 1시에 안보장관 회의가 안보관계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청와대에서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주재를 하고요. 박지원 국정원장 뭐 국방부 장관 그 당시에 서욱이었나요?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요. 그러면서 오후 새벽 1시에 회의를 하고 또 9시간 후인 오전 10시에 회의를 했는데 그때 두 차례 회의를 거치고 나서요. 이
합참정보본부가 운영하는 통합군사관리정보관리시스템 MIMS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라가 있던 민감정보 40여 건, 이거는 우리의 감청부대가요, 그 7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대준 씨가 북한군 수역에서 발견된 오후 3시 무렵부터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10시까지 이 7시간 동안 감청했던 그 기록입니다. 그거를 30분 단위로 쪼개서 원본 그 파일을 올렸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나름대로 또 분석해서 올린 거, 그게 있는데 40여 건의 그 파일을 삭제를 했다. 이거는 엊그저께 기사를 통해서 나왔는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원본 파일을 뭐 30분 단위로 쪼갰거나 그거를 뭐 분석한 보고서가 아닌 그 원본 파일, 7시간짜리 원본 파일 자체도 삭제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공품, 2차 가공품보다는 1차 원본을 아예 그냥 없애버렸다 하는 건데 이 복수의 정보 소식통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 중앙일보 기사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서해군, 우리 군 정보 당국이요. 신호 정보죠. 그러니까 이런 저 위성 정보라든가 또 이런 통신 정보라든가 전자 신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파악하는 전문 사령부를 전방 가까운 NLL 근방 뭐 또 휴전선 근방 이런 데 감청 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시간 동안 문제 7시간 동안 우리 감청 부대가 열심히 노력해서 북한군 상부와 그 이대준 씨를 사살한 그 일선 부대와의 어떤 그 교신 내용을 계속 감청한 것이죠. 감청한 것인데 그런데 그거를 아예 통으로 삭제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분석한 2차 가공품 40여 개 파일뿐만 아니라 그 원본 파일을 통으로 삭제했다. 근데 그 때가 언제냐? 이대준 씨가 9월 22일 저녁 9시, 10시에 피살되고 시신 소각된 그 다음날 새벽 1시에 안보장관 대책 관계회의, 그 다음에 또 오전 10시 같은 회의 열린 직후에 이런 것들이 싸그리 다 삭제가 됐다 하는 겁니다. 박지원은 또 국정원에서 이런 군의 감청 정보를 또 기초로 해서 국정원이 자체 수집한 정보까지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이게 월북이 아니고 표류다 이렇게 박지원에게 올린 보고서, 그거를 또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보고서도 삭제하라고 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서욱이라든가 당시 국방부 관계자들은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일부 기밀 정보가 꼭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그 직무 관련성이 별로 없는 부대에서까지 그걸 공유하게 되면은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 이런 교통 정지를 한 것뿐이지 원본을 삭제한 적은 없다. 원본을 삭제한 적은 없다. 그런데 이게요, 이제 곧 밝혀집니다. 원본을 삭제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그때 만찬에서 국방부 그 정보본부 만찬에서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이런 거 곧 밝혀지는 게 지금 감사원이 감사 중에 있고요. 그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이 MIMS 컴퓨터 장비 통으로 복사를 해갖고요. 포렌식 작업을 벌여서 삭제된 감청 파일을 지금 복원을 해가지고 복원을 하고 있고요. 그 삭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그래서 포렌식을 통해서 그 삭제된 파일 이런 것들이 복원이 된다면 과연 원본 파일이 지워진 것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원본 파일하고 2차 가공 파일 40여 개 삭제된 거, 그거 중에 월북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지, 예를 들어서 이대준 씨가 북한군을 처음으로 맞닥뜨렸을 때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 해수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이다, 나 사살하지 말고 나를 구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북한군에게 호소한 그런 것들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삭제된 파일이 복원이 되면은 조만간 다 밝혀질 것이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월북이 아니다, 삭제된 파일에
상당수가 월북이 아니다, 아니라 표류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정권에 의한 월북 조작 사건이 되는 거죠. 정권에 의한 월북 조작 사건, 천인공노한 국기 문란 사건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조만간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밝혀지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지금 유가족들이요,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하고 이영철 국방정보본부장 지금 중앙지검에 고발을 했고요. 박지원은 구속을 해달라, 구속 요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서욱은요, 언론에서 이제 문의가 들어오면 그거는 삭제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굳이 공유를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부대까지 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가지치기 한 것이지 그게 아니다, 삭제가 아니다. 그런데 그 만찬까지 했다라고 하는 이영철 당시 국방정보본부장은 지금 잠수타고 있습니다. 언론의 그 물음에 일체 응답하지 않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사람이 상당한 그 키를 쥐고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요.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또 뭐 한 게 그 전에 2019년 11월에 귀순 의향을 밝혔던 북한 오징어잡이 선원 두 사람을 강제 북송시킨 사건과 관련해서요. 오늘 새롭게 밝혀진 것은요. 그 두 사람의 북한 어민이 자필 귀순 의향서를 썼다라는 것이 우리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통일부가 공식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그 당시에 두 사람의 북한 어부가 통상적인 귀순 의향서 양식에 자필로 인적사항, 귀순 희망 여부 등을 작성을 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래서 태영호 의원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직접 자필로 한 거 그 복사본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통일부는 당시에 합동조사를 할 때 통일부는 거기에 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지금 통일부가 보관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은 이 합동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국정원이 주로 주도를 합니다. 국정원 합동조사는요 국정원 군 해경, 통일부 뭐 이렇게 하는데 당시 통일부는 빠져 있었다는 거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귀순 의향서를 자필로 작성했다는 것이 입증이 됐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다면 이거는 국정원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필 귀순 의향서,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 이거 국정원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국정원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과연 국정원에 남아 있을 것인가? 이것도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이게 남아 있지 않는다면 이것도 불리한 자료이니까 이것도 삭제를 해버린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건 공용문서 파괴죄입니다. 공용문서 파괴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 어이가 없습니다. 당시에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요 이 강제 북송시킨 이틀 후에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떠들었냐면요 이 사람들이 죽더라도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했는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었고요. 그런데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요 조선일보 취재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시 자기는 죽더라도 북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게 그 두 사람의 의향인 줄 알았는데 귀순 의향서를 자필로 썼다라는 것은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 나중에서야 전해 들었다. 이렇게 조선일보에 실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일국의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나와서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필 귀순 의향서를 썼는데 그거 자체는 아예 몰랐고 그런 게 작성됐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엉뚱한 얘기, 하지도 않은 얘기. 죽더라도 북한에 돌아가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북으로 보내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니까 참 문재인 정권은요. 자기 정권의 통일부 장관까지도 속인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참 한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게 국기문란 행위고 지금 감사원 감사가 국정원에 대해서도 또 국방부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조만간 명명백백히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